아버지, 전임한 아제로스로 돌아가 아라는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. 하나, 시간이 되는 대로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얘기할 시간은 나중에도 있을 거다, 아들아. 내 맹세하마. 마침내 4인 기사단의 지도자가 생겼다. 바보 같은 놈들, 성스러운 빛이 이런 일을 허락하리라 생각했나? 리치 왕도 여기선 힘을 발휘할 수 없다. 성스러운 빛이 이 예배당을 지킨다. 다리온, 어둠은 빛 앞에 머무를 수 없어. 안돼, 지역의 기사단이 쓰러지게 하진 않겠다. 끝을 보고 말. 내가 사라지고 티리온 볼드링이 파멸의 인도자를 물려받았단 말이지. 그 이상의 적임자는 없을 것 같구나. 맞습니다. 리치 왕과의 결전에서 서리안을 산산히 조각내버렸죠. 안돼, 너는 그런 그를 언데드로 되살리려 했지. 왜 쉬엄 마땅한 이의 영면을 방해했느냐? 그에게 말했었죠. 은빛 성기사단만이 지혈계 기사단을 이끌 수 있다고. 당시 다른 이들을 이끌 네 번째 기사가 필요했습니다. 티리온이 가장 적합해 보였죠. 운명의 선택은 달랐던 것 같구나. 다리온, 나는 너에게 이런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다. 제게 소중한 것을 지키라고 가르쳐 주셨잖습니까. 그 유산을 이어받아 자랑스럽습니다. 나도 네가 자랑스럽다, 아들아.